자, 잘 쉬셨죠? 네, 지적공부 정리 파트 보도록 하죠. 지적정리라는 것은 토지이동을 통해 토지에 관한 사항이 바뀐다거나 소유권이 바뀔 경우에 그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는 경우를 지적정리라고 부르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정리 대상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당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해서 뭐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있고 복구하는 경우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대장을 정리할 사유는 문제될 건 없고요. 밑에 중요한 것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와 이번에 소유자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사유자가 아니라 소유자 오타났죠. 이제 하나씩 만드는 게 있는데, 1번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는 1번만 발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네, 그거 하나 붙여놓으시고, 네, 내려와서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도 1번만 발표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이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해서 따로따로 작성 들어가는데, 토지이동은 뭘 만들어야 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과정상 차이점이에요. 과거의 기출문제가 나오기를 잘 들으세요.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은 뭘 만들어야 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항상 소유자 정리 결의서니까 따로따로 작성하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정리 시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토지 소유권 정리란 말 나오는데, 아까 등기가 된 토지가 있습니다. 등기된 땅의 경우는 소유권은 항상 어디가 우선? 등기부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기재해서 네 개가 따라 나옵니다. 똑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다른 말 등기필증이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수에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항상 등기가 있단 말 나오면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이 되고요. 네, 소유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란 말 나오는데, 앞서 배울 때 신규 등록지는 소유자 등록 어떻게 하실 것? 신규 등록지의 경우는 소유자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해주더라 라고 배운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처음에 대장을 만들 때 장부의 순서가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대장이 먼저예요. 대장을 작성한 다음에 등기를 만들게 돼 있는데, 대장을 처음 만들 당시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등기부보고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는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해주게 돼 있어요. 조사가 되면 등록해주겠지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은 누구 땅? 국가 땅이니까. 그래서 등록이 안 된 땅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상 총괄청 관리청,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조사가 안 되는 경우는 소관청이 소유자를 등록해줄 수가 있다가 나오는데, 쉽게 하면 되겠죠. 무주 땅은 누구 땅이다. 국가 땅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세 번째가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라는 말 나오는데, 1번하고 2번 두 개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별표 놓으시고, 2번은 더 중요한 말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권을 마치는 과정상 차이점인데, 소유권을 마치는 과정은 등기부랑 대장에 나오는 사항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다 보니까 등기부상 나온 내용이 존산동 50번지 지목이 전 면적이 100일 경우에 대장에도 존산동 50번지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100일 경우 나왔다 가정해 보자고요.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로 있고 여기도 갑이 소유자 같이 등록된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토지를 거래한다거나 또 건물을 거래한 경우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맡기죠. 여러분이 하신 것만 생각하면 돼요. 등기를 만약에 갑이 팔아서 을로 소유권을 얻는 게 끝나게 되면, 이 토지를 취득한 을 입장에서는 등기 신청은 했지만 대장까지 신청할까요? 여러분도 집을 사시고 등기는 했지만 대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장의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죠. 여기도 을로 바꿔줘야 되니까 바꾸라고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등기가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옵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을로 변경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우리는 토지를 구입하든 건물을 구입하든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신청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소가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통지받은 대로 정리하면 소유권이 일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처럼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할 때는 바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등기부랑 대장과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에 여기는 둔산동 나와 있고 똑같이 50번지 지목이 전 면적이 100 여기는 둔산동 50번지 지목이 대 면적이 100일 경우에 여기 지목은 대고 여기 지목은 전이죠 서로 일치해 불일치해요 근데 불일치할 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소유권자 여기도 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똑같이 갑이 있더라 그럼 을로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을로 소유권 이전 끝난 경우에 등기 끝난 사실을 이쪽에 알려줬네요 똑같이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는 일치할 땐 소유권을 정리했나요? 예, 반대로 지금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다르죠 다를 경우는 소유권을 을로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할 당시에는 소유권을 바로 정리할 수가 있지만 토지의 내역이 등기부랑 대장 다른 경우는 소유권을 을로 정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느냐? 저 소유권을 맞추는 과정인데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이죠.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니까 물권이 먼저 확정이 돼야지만 소유권을 맞출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물건부터 먼저 맞추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목이 다르다 보니 지목부터 먼저 맞추는 게 순서란 얘기예요. 지목은 여기는 대고 여기는 전이죠. 지목은 대장이 우선일까 등기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입니다. 그럼 이 지목을 먼저 뭘로 고쳐야 돼요? 대로 먼저 고쳐야겠죠? 요것도 먼저 고치라고 거꾸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을 불부합의 통지라고 불러요. 그럼 시험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등기소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실행한 이후에 대장소환청에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다. 등기부랑 대장이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에 대장소환청이 해야 될 조치는 이게 문제 두번 나온 겁니다.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지한다 맞는 말이에요? 정리 못하고 통지한다 맞는 말이에요? 소유권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통지하는 것을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책 보게 되면 등기부랑 대장이 토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는 위에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는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그 통지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칠판에서 소재, 지번, 지목 먼저 일치할 때는 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번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칠판에서 등기부의 토지 표시는 지목이 하나의 예로 전이고 여기는 대 다르죠?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요. 을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 두번 나왔어요. 다시 소유권을 정리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토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때 지적소관청에 대해 주시는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지한다. 아니면 정리 못하고 통지한다.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치 여부 조사인데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한다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아서 지적공부와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조사해봤더니 소유권자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등기부랑 대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해서 둘다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수료인데 그럼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등기부를 열람한다거나 또는 등초본 교부받을 때 수수료 받을까요? 면제해 줄까요? 당연히 무료로 해주겠죠. 지자체니까.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 변동일자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나오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등기 촉탁인데 제대 뜻부터 이해하자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 어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정리했어요? 등기부터 먼저 했죠. 소유권 내역은 등기가 우선입니다. 항상. 등기를 정리한 다음에 대장의 소유자 고치라고 알려주는 것을
등기관리 통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항상 선 등기 후 대장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반대로 토지에 관한 내역은 항상 선, 대장, 후 등기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목이 지금 전 일치하고 있죠?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되면 대장부터 먼저 고친 다음에 대장 고친 대장소관청에서 거꾸로 이쪽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등기부 지목 고치라고. 같은 개념이에요. 소유권 어디부터 먼저 했어요? 등기죠. 등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등기소가 소관청 알려주게 돼 있고, 소유권은 토지의 내역은 거꾸로 대장을 정리한 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주는 이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토지에 관한 내역 알려주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는 토지의 내역을 알리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밑에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따져보자고요. 촉탁한다는 얘기는 등기부랑 대장을 맞추기 목적이니까 전제 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까, 등기사항이 아닌 걸 촉탁을 할까? 등기 사항을 촉탁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요구를 위해서. 그럼 등기부가 없을 때는 촉탁하지 않겠네요. 맞출 게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는 경우는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촉탁하지 않는다 해서 얘가 답이 된 것이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얘만 답이에요. 그럼 얘를 제외한 등록 전환 촉탁할까요? 오케이.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처 변경, 촉탁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하나만 촉탁을 안 해요. 뭐만? 신규 등록만. 그 많은 걸 외우려 하나를 외우실래요? 그래서 우리 앞서 배울 때 신규 등록만 촉탁 불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건 촉탁이란 말이 애초에 안 나왔던 거예요.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 사항을 촉탁을 해라. 반대로 등기 사항이 아니면 촉탁할 필요 없다가 되겠죠. 등기될 사항은 네 가지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만 촉탁이 들어갑니다. 또 등기될 사항이 아닌 것들은 촉탁할 필요가 없겠네요. 경계가 바뀐다거나 좌표가 바뀌는 경우는 등기에 등기될 사항이 아니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다 해서 얘가 15회 기출 문제예요. 어떻게 자꾸 나오느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게 15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께 촉탁하더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촉탁 들어가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주로 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등기죠? 등기부 대장을 정리하는 거지 소유권 촉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세 개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넘어가시면 촉탁 사유를 외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차리셨어요? 세개 나와 있죠? 신규 등록 나와 있고, 소유자 변동 나와 있고, 경계와 좌표의 변경 차리셨나요? 요셋 중에 하나 답이에요.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요것만 기억해도 답이 풀려요. 촉탁할 사항은 등기할 사유다. 몇 가지? 네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것만 기억해 답이 나오니까 뭐 촉탁 아닌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지적정리의 통지란 말 나오는데, 지적정리의 통지라는 것은 대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한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라가 지적정리의 통지란 것이 이 통지 규정인데, 외울 게 아니라 그럼 대장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통지를 왜 해줄까? 해주는 이유는 항상 공부는 왜만 달고 들어가시면 답이 나와요. 통지해주는 이유는 대장이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고 있더라요. 여러분 대장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 여러분이 신청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대장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직권 정리했다거나 또는 대위 신청인이 신청했다거나 사업 시행자 신청한 경우는 여러분이 한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알려주기 위한 것이 통지란 제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 소유자 신청할 때에는 스스로 알아요? 네, 그럼 통지해 줄 필요 없다가 돼버리니까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답은 딱 하나예요. 소유자가 신청한 때. 근데 눈이 뻔하니 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을 내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통지 시기란 말이 나옵니다. 통지 시기 찾았어요? 네, 거기서 시험이 20일에, 23회, 24회, 25회 연타로 나와요. 지금 거기서 또 낼까요? 또 냅니다.
작년도 그래. 작년에도 강의할 때또 낼까요? 그러니까 안 낸대. 냅니다. 안 낸대. 낸대니까요. 그러니까 안 낸대. 두고 봅시다. 그러고 딱 냈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를 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네요. 한 분이 내는데, 출제위원 그분이 자기 좋은 데만 내세요. 모르세요? 아, 내가 내는 데만, 내가 좋은 데만 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네번 연타로 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친해요. 진짜라니까.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대화는 되긴 되던데, 그 자기 좋은 것만 내신다 하더라고. 이게 네번 나왔던 얘기는 똑같은 걸네번 했던 얘기는 출제위원이 같다란 얘기예요. 올해 또 내어 맞히세요. 어쨌든 간에 자 통제할 때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필요 없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칠판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네 가지는 등기해 줘야 돼요. 바뀌면 등기해 줘야 되죠. 요네 가지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 뜻이고, 그럼 이 경계와 좌표는 요거는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거죠. 등기할 사유가 아니니까. 그럼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냐?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되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기간이고,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21회 기출 문제 나오죠. 23회부터 설명돼. 23회 기출 문제는 괄호에 들어갈 날짜는 물어본 것이 23회 기출 문제고, 날짜가 틀리니까. 원래는 2011년도까지는 15일, 15일 똑같았어요. 2012년도 개정되면서 날짜가 달라지다 보니 문제 생기기 시작해서 자꾸 이 부분 내고 있는데, 23회가 요게 나왔고, 24회 기출 문제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원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15일. 작년 기출 문제는 2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15일 여기서 연타로 내고 있으니까 또 내면 잡아내세요. 그 통지사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다. 기억하시고,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두개 가지고서 네 문제 냈으니까 내면 또 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그다음에 수수료 나오는데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대장을 정리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왜 넘어가지 마시고 맨 밑에 대장을 정리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적 정리 수수료, 수입 증지로 납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측량이 필요한 게 측량 수수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측량 수수료는 의뢰할 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뢰가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측량하게 되면 그 수수료 징수하러 옵니다. 납부해야 돼요. 직권으로 한 경우도 30일 내 납부 안 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 분야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게 돼 있는데, 수수료 면제해주는 거 오늘 딱 하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수수료 면제해주는 거. 오케이.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는 수수료 받지 않는다. 개를 뺀 나머지 수수료 다 징수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세분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뭐 쉬면 될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의 내용인데, 지적법은 책 두께 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여기까지 12문제예요. 12문제인데 뒤에 등기법은 많잖아요. 뒤에도 12문제예요. 앞에 것도 12문제, 뒤에 것도 12문제. 그 앞에 나온 지적법은 그나마 좀 쉽고, 등기법은 수업 들으시면 어려워요. 근데 어디 열심히 하실래요? 네, 지적을 열심히 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등기법은 길게 보시되, 아까 우리 앞서 배울 때 제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거 5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요거하고 대장에 무엇이 나오는가, 그거만 3번에 10개 맞으니까 지적법은 굉장히 범위 협소해요. 지금 떠드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즐기면서 가시면 되고, 이 앞에 부분만 잘 잡아놓으시면 10개는 맞으니까 지적법은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등기법은 양이 많고 좀 어려워요.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는 얘는 제가 강의할 때 반이 민법이에요. 반이 뭐라고요? 민법. 민법 공부가 돼 있으면 등기법이 재밌고 쉬운데,
민법 공부가 안돼 있으면 등기법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등기법은 세번 들을 때 대화가 됩니다. 했던 이유가 한네달 정도 공부를 해야지 민법의 수준이 올라오니까. 그래,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뚫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지금 처음 들을 때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뭐 열심히 해봐야 다 까먹게 돼 있으니까 알 것만 몇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등기의 제도의 필요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이 주장하는 것이 공시의 원칙을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동산의 물권은 제3자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라 공시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를 뭘로 하시고? 등기로 공시하는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서 권리자를 알려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나오게 된 것, 등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표현상으로 책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책에 이 등기란 제도는 근대화가 만들어진 최고의 공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공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들도 자기 영역 표시하죠. 영역을 뭘로 표시해요? 쉬하고 응가해가지고 발라놓죠? 사람들을 쉬하고 응가해서 발라놓을까? 내 땅이라고? 그건 안 되니까 등기로서 내 지역을 알려주는 게 공시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라테스 두 마리 강아지를 사가지고 요즘에 아주 그냥 신났는데 한두 배는 큰것 같아요. 요거 이제 강아지들이 교육을 시켜놨더니만은 손에 먹을 걸딱 들고서 있으면 막 먹고 싶으면 안달이 나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딱 있어요. 움직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주고서 또 있으면 또 와가 쳐다보고 있어요. 순넘하고 암넘하고 차이점이, 순넘은 딱 주면은 두 번씩 꿀떡 생기고 쳐다보고 있어. 또 달라고. 암넘은 오두고 씹어먹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또 쳐다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싸고. 근데 이 순넘의 나쁜 점이 있더라고, 이게. 순넘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니까 아무데나 찍? 저기 가서 찍! 그러고서. 찍 그러고서 야단치면은 그냥 쳐다보고서 다시 와서 들이대요. 애양 뚫고 오는데 암놈은 또 찍, 보, 찍 싸면은 너 일로 와 그러면은 얘 눈치가 빠르더라고. 저 아파트 저 구석가 저 싱크대 밑에 가가지고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혼날까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만 안 와. 웃으면서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와. 이 약아가지고서 역시 약은 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암놈이 약더라고요. 아니, 여자애들 키워봐도 영악하지 않아요, 애들이? 빠르고? 남자애들은 좀 두리뭉실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집에 가면 항상 딸랑 띡띡 소리 나오면 딱두 마리가 서서가지고 반겨주는데, 마누라보다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자, 어쨌든 등기란 제도가 그런 제도로서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럼 이 등기란 것이 무엇이냐? 정의가.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 기록에 부동산 현황과 그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등기라는 것은 정의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표시랑 사항하고 또 하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 부르는데, 등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부동산 표시를 기재한다거나 권리 관계를 기재할 때를 등기란 말입니다. 등기는 두 가지만 등기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따라서 2번이 부동산 표시나 권리 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절차적 기록이나 표시번호, 순위번호 이런 것들은 등기로 보지 않는다요. 등기가 되기 위한 것은 두 가지만 등기로 봅니다. 뭐하고 뭐 기재할 때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만을 등기로 취급한다고 기억하시고, 용어 정리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배우면 다 저절로 알게 되니까 여긴 따로 시간 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페이지 181페이지에서 이제 등기의 종류를 바로 갑니다. 등기는 처음 나온 게 대상에 따라 물리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는 세분하게 되면 첫 번째가 대상 따라 세분할 경우에 대상은 무엇을 등기하느냐예요. 처음 나온 것이 토지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건물이 나눠지는데, 토지와 건물이 나눠진 계기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향받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나눠서 등기를 따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작 일본 애들은 1980년도에 등기를 합쳐버려요. 합쳐버리고 이제 토지가 영속 쪽인가요? 건물이 영속 쪽인가요? 토지가 오래 가겠죠. 그럼 토지 등기부에다 건물을 부속물로 얹어가지고서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등기부를 따로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의 경우 하나의 필지로 확정된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도 한동 건물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해의 필지라는 얘기는 지적법상 한 해의 필지로 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등기하는 것이고, 건물도 건축법상 한
한개 건축물 대장 가진 경우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 한덩 건물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와 건물 나와 있죠. 그거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가 기능에 따라 물류란 말 나오는데 두 번째 기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공개 표시하느냐 나눈 것이 사실에 등기하고 또 하나가 권리에 등기로 세분합니다.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갑고 등기하고 을고 등기를 권리라고 부르는데, 표제부 등기에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예요. 등기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 솔직히. 난 등기부 등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솔직히, 아니, 손 들어봐요. 아니, 괜찮아요. 등기부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을 내니까 볼펜을 들고 앉아있어. 자. 손을 들어야지. 볼펜 들고 이렇게 볼펜 들어. 자, 등기부를 안 보는 사람한테 등기부 생긴 양식을 가리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책에다 양식 뒤에 나오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본인 사시는 주택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 하나 떼오시는 편이에요. 그럼 등기부등본 옆에 놓고서 여기 표제부입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게 생겼구나라고서 알면 바로 아는데 안본 것을 글로 들어안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 한 다음에 오실 때에는 등기부등본 한통 떼가지고서 책에다 하나 꽂아주세요. 늘 갖고 다니세요. 근데 정 등본 때문에 귀찮으면은 우리 중기업 여기 사무실 밑에 있죠. 건물에 가셔가지고서 역시 못 쓰는 등기부 좀 달라 그러면 줍니다. 못 쓰는 등기부등본 달라 그러면 한 주먹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펼쳐보시면서 공부하시는데 등본 얻을 때에는 제일 지저분한 거. 압류에, 가압류에, 가처분에, 경매 다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게 공부할 때 최고의 등기부예요. 압류 왜 하는가 이유가 다 나오니까 거기.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등기하는구나 알수 있으니까 그거 구해 오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되니까 하나씩 구해 오시면 편합니다. 하나씩 구해 오세요. 싫어요? 하나 구해 드릴까 그러면? 자, 너무 많잖아 그러면 그 조용히 얘기해. 자, 어쨌든 간에. 표제부에서 부동산 내역 확인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하는 것이 표제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 확인하는 데가 표제부예요. 그럼 부동산 내역 확인한 다음에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 확인하는 것이 갑구고 소유권이 아닌 걸로 확인하는 것이 을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내역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를 열어봐야 되고 표제부 열어봐야 되고 소유권자가 궁금하더라. 갖고 열어볼 것이고 소유권 이외에는 을구를 통해서 권리관계 확인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이 궁금하대요. 저당권 어디 열어봐야 될까? 을구, 지상권도 을구, 전세권도 을구, 소유권만 갖고로 가는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권리 등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권리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조 등기라고 부르며 보조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제한물과 설정 등과 같은 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권리 변동 등기로 구분한다. 찾으셨나요?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소유권 처음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조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부를 처음 개설할 때가 보조등기고, 개설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제한물권 또는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등등등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등기를 통칭해 부를 때를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불러요. 뭐 시험에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조 등기다 한다. 그럼 질문 한번 해봐야지.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더라. 분양받은 내가 등기할 건 어떤 등기 해야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보조 등기라는 등기는 최초 소유자 처음 하는 게 보조 등기고 분양받으신 분들은 최초가 아니잖아요. 산 거니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보조등기라는 등기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최초 소유자가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뭐 기록상 표제부하고 갑골고 설명드렸고 공시방법은 사실관계 즉 부동산 표시 권리 기재할 것이며 갑골고는 권리관계 기재하더라. 밑에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는 아직 보지 마세요. 거기는 뒤에 배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효력에 따라 물리란 말이 나오는데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다시 둘로 나눕니다. 세 번째가 효력을 통해 세분하게 되면 둘로 나눠서
종곡동기라는 기가 있고 또 하나 예배동기라는 기가 있더라. 종곡동기는 대부분 다 종곡동기이자 본동기라고 부르며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예요. 등기했을 때 발생하겠지만 예배등기는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책 보니까 가등기하고 또 하나 처분자등기 나와 있죠. 예, 가등기만 보세요. 가등기만 예배등기는 일반적으로 가등기만을 예배등기라고 부릅니다. 가등기라는 게는 진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를 줄여서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뭘 보존하려고? 청구권 보존하려고. 그럼 청구권 보존을 목적인 거지. 가등기에다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다요. 그럼 가등기 왜 하느냐?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 맘만 보여드릴게요. 갑이 을하고 둘이서 남편이 있고 여편이 있더라요. 남편하고 여편이 있는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학원 나오실 때 신랑한테 승낙 받고 오셨죠? 승낙 안 받았어요? 공부하러 자격증 따라간다 그러니까 신랑분이 뭐라 그러세요? 열심히 해. 당신은 머리 좋으니 꼭딸 거야 라고 힘을 주시든가요? 아니면은 그 시험 어렵대던데 네 머리로 되겠니? 물어보든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 그랬어요? 솔직히 해봐 우리끼리니까. 자, 네 머리로 되겠냐고 구박을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네 머리로 되겠냐고 옆에 하는 말, 내 머리가 어떤데? 머리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열받은 마누라 내가 땀 어떨 건데 하는 말 그래 땀은 집 줄게 그랬어요. 선물로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다고서 남편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 못 믿겠죠? 그동안 살아보니까 한번 믿어보자고. 집을 받기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집까지 권리가 있죠. 이게 청구권이란 권리예요. 청구권인데 합격하면 집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8월달쯤 가가지고서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평균 점수가 80이 나와버렸습니다. 전광훈 평균이. 꿈의 그라운드죠? 네, 이 정도 나오면 거의 뭐이 집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성적표를 보신 제가 강의할 때 모의고사 볼때 해마다 매월 볼 때마다 평균 한 90, 3점 4점 나오는 그 아가씨 하나 있었어요. 29살 먹은 아가씨 노랑진할 때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 책 보니까 책은 내가 봐서 이 책을 못 읽겠어. 하도 새카매서. 세상에 책을 어떻게 말하는지 책이 하도 더러워가지고서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몇 페이지 맞는데. 그러니까 책 보는 요령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분은 그 아가씨는 책상에다가 볼펜을 필통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과자통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필통에다 여기에 볼펜 이만큼이야. 사인펜, 색연필, 형광펜 색깔별 다 있고 이만큼 갖고 와서 여기 딱 그려놓고 매직도 있어야 하네. 그래가지고서 첫 강의들을 일단 빨간 색깔로 줄치더라고. 그리고 이제 복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3월 달 나갈 때 다시 보는데 분명히 줄치고 복습했는데 까먹은 부분은 파랑으로 색칠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와중에 요 시험에 냅니다. 그 부분은 빨간 매직으로 시커멓게 칠해놔. 그 악센트를 주려고. 그러다가 저 5월 달 지나니까 또 계속 복습하다 보면서 까먹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형광펜을 칠해 놓더라고. 나름대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몰랐었지. 두 번째는 아, 이거 까먹었어.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체크해 놓더라고. 그러면서 책을 전체를 다 칠해 놨는데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건 책이 아니라 무당 저고리야. 뭔지 아시겠지? 울긋불긋 해가지고서 막 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가씨가 전 과목이다 그래요. 모의고사 딱 봤는데 전국에서 그 1등 했거든요. 평균이 90, 3, 4점 나오니까 1등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가씨가 아유 잘 키우면 수석 하나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서 난 수석 할줄 알았어요. 질문 난이도가 상당했거든. 그래가지고 수석 할줄 알았더니만은 9월 달에 학원 안 나오더라고. 9월 달쯤 돼서 더 이상 하산하겠다 볼게 없으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 제 입장에서 강의할 때 수준이 있으니까 꼭 새로운 거 어려운 거 하나씩 던져줬거든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 아는 거 가만히 있다가 모르는 거툭 나오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막 적고서 신나게 막 물어보고 이제 하고서 이제 가는데 9월달 10월달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측에서 요거를 잘 키워서 수석 만들면 학원 광고 내니까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9월달 딱 되니까 아저 혼자 할게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주민번호 가지고서 학원에 접수 같이 했으니까 뒤져보니까 평균이 89점 얼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2달 동안 까먹은 거죠 점수를.
아는 것도 잊어먹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딴 여유 있게 한다고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 한두 개씩만 더 만졌으면 수석 나올 뻔했는데. 남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 누구는 평균이 90이 넘어가는데 누구는 총점이 90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점수 딱 보다 보니까 남편이 딱 보자마자 위기의식 느끼죠? 오이씨 집 뺏기겠네 그래가지고 이 집을 8월 말일 날 병한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나서 이집 이런 사정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다음에 집 갖고 와 그러니까 집 없대요. 어디 갔어? 팔아먹었대. 가서 보니까 오이씨 이집 누가 사버렸어요? 병이 사버렸죠? 병한테 가져와서 내집 돌려주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합격하면 집 가질 걸 이걸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가등입니다. 가등기를 이제 집 준다 그러니까 아침밥 잘 먹인 다음에 남편 끌고 가서 1순위의 남편 집에 소유권 있는 집을 와이프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하면 주인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돈이 정말 급해져가지고서 갑이 친구인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집을. 내가 돈이 급하니까 집 싸게 줄 테니까 사라 그러니까 병이 하는 말. 등기부를 딱 열어보더니 오씨 가등기 있는데 안 살래 그래요. 잘 봐, 누군데? 네 마누라네. 왜 가등기 했니? 합격하면 집별로 가등기 했는데 우리 마누라 머리 좋으니? 아니, 별로 안 좋지. 합격할 것 같아? 아니. 그럼 집 사도 되지? 엉. 그래서 집을 삼손으로 삽니다. 8월 말일 날. 아까는 가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죠? 집 달라고 말못 했잖아요. 지금 가등기 해놨나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 나중에 합격을 해버리게 되면 병원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가등기 해준 자가 누구예요? 갑에게 본등기 해줘. 해서 남편에게 본등기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본등기는 여기다 칸을 쪼개서 본등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했어요, 이제? 우리 취득했죠? 취득하게 되면 가등기 뒤에 들어온 이 병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쥐어버려요. 가등기 안 하니까 병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 집 달란 말을 못 했는데 가등기 해놓으니까 집까지 권리 지켰어요? 뺏겼어요? 지켰죠? 이게 가등기 무서운 점이에요. 가등기는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 가질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등기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가등기에다 주인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주인받기더라? 본등기 하기 전까지 주인받기는 요건 없다가 본등기 한가 동시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을도 소유권을 취득했고 병로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이 둘이 될수 없으니까 하나 없어져야 돼요. 순위가 누가 없어요? 2순위가 빠르니까 3순위는 알아서 지워지는 거예요. 소유권은 을에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 무서운 점이에요. 나중에 가등기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은 가등기 끝나요. 이 칠판 다 채워야 돼. 근데 가등기는 매회 문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가등기 정도 맛만 보시고 가등기는 말 그대로 무엇을 보존하기 목적이 있다고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이고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중복등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란 말 나오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이제 여섯 가지로 세분하는 것이 분류 기준인데 처음 나온 것이 기입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처음 등기부에 적어 놓을 때가 기입등기고 종류는 보존등기라는 등기 있고 설정등기라는 등기 있고 이전등기로 세분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에요. 소유권 아까 보존등기라는 건 소유권을 처음 태어날 때가 소유권 보존 그랬고 설정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처음 나올 때 설정 그럽니다. 전세권 처음 등기하더라.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도 지상권 설정 등기. 임차권도 설정 등기라고 쓰지만 소유권 하나만 소유권 보존 그래요. 그럼 설정과 보존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이전이란 말은 주체가 바뀔 때 이전인데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취득 형태가 승계 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요걸 이전 그럽니다. 민법 공부할 때 취득 형태가 몇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민법 공부할 때 취득 형태 두 가지 있다고 배웠죠? 원시 취득 또 하나 승계 취득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근데 못 들은 척 하고 계시다. 자, 취득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시 취득이 있고 또 하나가 승계 취득이 있더라. 차이점이 뭘까? 원시와 승계 차이점. 두 글자로 줄여서 전 주인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전 주인이 있으면
승계체득 전주인이 없으면 원시주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전주의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는 승계체득, 전주의 권리 이어받지 않은 경우는 원시주들이 되는 거예요. 원시라는 얘기는 처음 취득했죠? 등기도 어떤 등기가 원칙이냐? 보존등기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전주인 권리 이어받게 되면 당연히 이전등기 하겠죠.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일단 원시라고 다 보존등기는 아닙니다. 예외규정은 있지만 큰 틀이 처음 취득하더라 원시취득은 무슨 등기 하시고 보존등기 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이전등기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용이 파악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경정, 세 번째가 변경 나와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등기를 세분하게 되면 먼저 경정 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라는 등기도 존재하더라요. 둘 다 등기하는 목적은 등기부상 등기된 사항과 실체 관계와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이 불일치 발생한 부분이 등기사항 일부일 경우에 바로잡는 것을 변경, 경정 그러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똑같지만 차이점 하나가 이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냐 보고 따집니다. 경정 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다른 말로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경정 등기라고 부르고 등기가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 등기하는 것이 우리 차이점이에요. 그럼 경정 변경의 차이점은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끝난 후를 변경으로 합니다. 그럼 등기 완료된 시점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등기가 이제 완료된 시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전을 뭐라고 부르고? 원시적. 완료 후를 후발적이라고 표현을 쓰겠죠. 나눠서 세분하는데 한번 등기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이건희 씨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이건희 씨는 이분한테 상대가 안 돼요. 예? 이명박? 어따 명박을 갖다 대자. 에이 명박 같은 아줌마가 되자. 누가 돈 제일 많을까? 몰라요 그 사람을? 그 유명한 사람을? 문선명 씨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많... 문선명 씨보다는 이건희 씨가 많죠. 자산만 8조가 넘으니까. 제가 원래 돈 제일 많은 사람은 홍길동입니다. 아니 인상을 써? 은행 가도 예금주가 누구고? 홍길동이고 등기소 가도 홍길동, 공탁가 가도 홍길동, 증권가 가도 홍길동 아닌가요? 맞죠? 네, 자, 틀린 말 안 해요. 자, 홍길동이 이 집을 살 경우에 등기할 때 이름을 등기하는 경우에 홍길동으로 등기되어 버렸습니다. 잘못됐죠 지금? 잘못된 게 언제예요? 등기 끝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에 잘못 적었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홍길동으로 다시경 발일정 경정했다 경정등기 뜻이에요. 이렇게 고친다 이 뜻이고 맞춰놓게 되면 이름이 일치했나요? 이렇게 고쳐놓은 게 경정등기고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길동이라는 이름이 자꾸 똑같아가지고 약올림을 당합니다.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있죠. 둘리는 아버지 고길동 씨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해요. 뭘로 개명했느냐? 달려라 한인의 체육선생님 이름 묵직한 이름으로 홍두깨로 이름을 개명한 경우에 홍두깨 씨 사모님 이름이 고은혜 씨죠. 어쨌든 간에 개명했을 경우 이름 바뀐 건 언제 바뀌었어요? 등기 끝난 후에 바뀌었죠. 이걸 홍두깨로 변경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바꾼 건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떤 경우는 경정 어떤 거는 변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못된 게 그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이라고 부르고 등기 끝난 이후를 변경이라고 세분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에요. 둘 다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있더라 전부의 하자가 있더라 일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변경이나 경정하게 돼 있고 네 번째 나온 게 오른쪽 페이지 말소등기.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하고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등기상 전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등기상 전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말소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불일치가 왜 발생했는가 여기는 원인을 묻질 않아요. 따지지 않고 전부란 말 나오면 다 말소등기라고 하게 되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등기가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 기재할 때 뭐라고 불렀고? 기입등기라고 불렀고 기재하는 게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변경능기로 고쳐라. 기재 않는 게 후발적 일부 야자가 발생했더라. 변경능기로 고쳐라요. 기재 않는 게 원시적 전부 야자가 발생한 경우는 말소등기로 싹 지워라요. 기재 않는 게 후발적 전부도 말소등기로 오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 야자가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말소등기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럼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무슨 등기 하시고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이 나올 때는 말소등기 아니니까 두 개 구별해서 정리하시고요. 네, 밑에 나온 것이 이제 멸실부터 먼저 볼게요. 같이 묶어드리기 위해서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어떤 경우 실행하느냐. 얘는 존재하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게 한 것이 멸실등기인데 얼마큼 멸실했대요? 전부죠? 한 해 사례가 과거에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경우에 멀쩡한 건물이 싹 없어졌죠? 건물 전부가 다 없어진 경우에 이 등기부도 없어야 됩니다. 이때 하는 게 멸실등기예요. 그럼 여기는 전부 멸실이고 말소등기도 전부네요. 그럼 말소나 멸실이란 말 나오게 되면 여긴 등기상 전부입니다. 일부란 말 나오면 무슨 등기 하시고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 팀에는 말소나 멸실로 갑니다. 부동산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등기하다 잡아놓으시고 반대로 3층 건물이 있다가 3층 건물 중 3층만 멸실해버렸습니다. 3층만 넘어졌다는 얘기는 전부가 멸실한 게 아니라 일부가 멸실했죠. 그럼 일부가 멸실한 경우 무슨 등기할 것이냐요.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일부란 말은 노는 머리 위죠. 여기 놀잖아. 등기된 이후에 멸실한 거니까 후발적 일부가 되므로 무슨 등기해야 될까? 예, 변경 등기하는 거지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범위까지 물어보니까 주의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해서 안 될 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 그럼 잘못 지우는 경우는 등기를 전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고 일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더라. 그럼 잘못 지워진 등기상 전부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예요. 이 말소회복 등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말소 등기를 실행한 경우 잘못 지웠습니다. 말소를 또 말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말소 등기 말소가 안 되다 보니까 말소를 잘못하게 되면 말소 회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여기는 전부래요 일부래요. 전부 또는 일부죠. 근데 범위가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변경 경정은 범위가 얼마큼이고 일부고 말소나 멸실은 범위가 전부가 될 것이고 말소 회복은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분하게 되면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회복 등기가 있고 또 하나 일부 말소회복 등기가 있더라. 나중에 세분하게 되면 주등기 방식이냐 보기등기 세분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갈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범위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과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이슈 문제가 새로운 원인을 통해 등기부에 기재할 때를 기입등기라 하며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더라. 어떠한 등기를 할 것이고 반면에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그 다음에 등기상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등기를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과로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다음에 수업 나갈 때 이거 위주로 막 나가요. 변경 등기 신청합니다. 말소 등기합니다. 신나게 나가는데 변경 등기가 뭐지? 너 아니? 나도 몰라. 이러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내용을 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형식에 따라 분류해서 주등기하고 보기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주등기, 보기등기는 이제 순위번호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뭐 나오는 거지 주등기와 보기등기 차이점이에요. 이리 와서 형식에 따라 세분화하게 되면 주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보기등기로 세분화하는데 주등기라는 것은 등기 실행 과정에서 순위번호가 독립번호가 부여가 될 경우에 독립번호 부여했다는 얘기는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이렇게 부여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부르고 반대로 독립번호를 주지 않을 때가 보기등기예요. 순위번호 생긴 형태가 1회 보기 1호, 2회 보기 1호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등기를 전부 다 보기등기라고 부릅니다. 요거 읽을 때는 1회 보기 1호, 2회 보기 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1회 보기 1호, 2회 보기 1호 이렇게 있는데 그럼 보기등기 왜 할까 하는 목적은 보기등기 하는 목적은 순위 밀리지 않기 위한 것이 보기등기 하는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손님을 내지 않을 목적인데 따져보자고요. 1순위에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더라. 2순위에 저당권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경우 누가 선순위예요? 전세권자가 선순위죠. 1순위니까 이 전세권을 B라는 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B가 전세권 이전 받아와야겠네요. 그럼 B 앞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순서대로 1, 2, 3을 줘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B가 산 권리는 1순위를 샀어요. 그럼 얘보다 순위가 앞서야 됐는데 3번 줘버리면 옆순위 밀려버리죠. 3번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몇번 잡았다? 1번 잡고 들어온 1의 보기 1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순위고 얘는 1의 보기로 1순위네요. 그럼 얘가 순위가 선순위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 보기 등기하는 이유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 보기 등기 하는데 책 보시게 되면 보기 등기 하는 목적에서 밑에 보기 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보기 등기한다고 나와 있고 이 니은번에 보기 등기는 기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다른 말로 바꾸면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이다요. 중요한 말은 밑에 사고 저 순위 놔두시고 뒤에 배울 테니까 요건에서 기억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기 등기 어디만 들어가느냐? 갑고하고 을구만 들어갑니다. 표제부는 보기 등기 어떤 경우도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 표제부는 권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등기랑 순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지 보기 등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줄쳐놓고 넘어가시고 넘어가게 되면 보기 등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내용에서 찾았어요. 그거를 다 외우셔야 돼. 농담이고 쓰지 마세요. 자, 보기 등기하는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칠판이죠 이거. 칠판 다 채워라. 다 채워도 남아요. 칠판이 부족해요. 그만큼 종류가 많아요. 보기 등기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못 외우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서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몇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끝내자고요. 싫어요? 예,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있죠. 소유권과 아닌 권리의 차이점이에요. 잘 들으실 것. 소유권자 갑이 이집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소유권 담보 잡히고 또돈 빌려올 수 있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이집 전세 줄 수도 있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채권자가 다시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처분 가등기 등등등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얘네가 들어오면 다 어딜 잡고 들어왔어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죠. 다. 오케이? 똑같은 개념으로 전세권자 A가 전세권 양도한 경우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전세 들어올 수도 있고 전세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등등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얘네가 들어온 건 어딜 잡았어요 지금? 전세권 잡고 들어왔죠? 근데 등기가 태어날 경우에 어떤 걸 잡았느냐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땐다 주등기입니다. 번호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전부 다 보기 등기예요. 번호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치셔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 전세권 이전은 보기 등기, 저당권 이전 소유권이 아니잖아 지금. 저당권 이전도 보기 등기, 지상권 이전 보기 등기 외치셔야 돼. 그래 뻥 뚫려 버려요. 임차권 이전 보기 등기 이해 갔어요? 소유권 잡은 저당권 주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보기 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 등기, 소유권의 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처분 주등기, 소유권의 경매개시 주등기, 전세권의 압류, 저당권의 압류, 지상권의 압류, 전세권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압류, 지상권의 가압류.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들어가면 끝이 없다 보니까 소유권을 잡고 나왔다 다 무슨 등기 방식이고 주등기, 소유권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 방식. 요걸 기본 틀로 잡으시고 나중에 뒤에 강론 배울 당시 요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요건 언제나 보기등을 몇 개 배워요. 그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한 서너 개씩만. 그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래요?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은 왜 언제나 주등기로 갈까? 이전 등기는 물어봐야지.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딱 부딪히면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해요?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배웠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빨리.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충돌은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해요? 저당권이죠. 아니 왜 표정들이 그래.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충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은 어떤 게 우선하더라?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배웠잖아요. 저당권이 제한물권 아니에요?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해야지. 소유권과 전세권 부딪히면, 소유권 전세권은 누가 우선해요? 전세권이 또 언제나 우선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다른 권리에 지게 돼 있으니까 이기려고 부기등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지니까. 아 참 소유권이 왜 지지 저당권한테? 그 의무점 안 생겨요? 그냥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외웠죠 그냥? 아닌가?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이유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돼. 이게 우리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집을 담보대표 은행과 저당권 설정해 왔습니다. 돈을 안 갖게 되면 경매 실행하시겠네 은행이. 그 경락대금을 누가 먼저 가져와요? 소유자 여러분부터 먼저 줘요? 은행이 먼저 가져와요? 은행이 먼저 가지고 남 찌끄러기 여러분 주잖아. 그럼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또 전세권자가 전세금 달라고 경매 실행한 경우에 경락대금 전세금 전세권자 먼저 줘요? 소유권자 먼저 줘요? 전세권자 먼저 가져가니까 소유권자 그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소유권은 항상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자 다른 걸로 이기려고 부기등기할 이유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요령이에요. 큰 틀 잡을 때 소유권을 잡았습니다. 다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 방식.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더라?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 잡은 가등기는? 주등기.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등기의 가등기는?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찾아나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책 따라가서 몇 개만 잡아드릴게요. A번에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네요. 다 보기 등기다. 가등기 이전 등기도 보기 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압류가 압류. 보기 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도 보기 등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뒤는 배워야 돼요. 뒤 놔두시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는데 큰 틀이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다 무슨 등기 방식이고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인데 오만 이해하시면 큰 틀은 잡아요. 종류는 굉장히 많은 거고 나중에 배울 때마다 몇 개씩 배웁니다. 환매특위 같은 게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등기 또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몇 개 있어요. 뭐 몇 개만 나중에 외우시면 되니까 배우면 알게 되므로 보기등기 사실 일부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저절로 외워집니다.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된 게 종류인데 종류는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기에요. 이거는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사람들은 어떤 등기가 주등기인지 어떤 게 보기등기인지 구별을 해요. 근데 생초자들은 몰라요. 이걸 외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양반들은 어떤 게 주등기인지 보기등기인지 구별을 하는데 공부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거 구별이 안 되다 보니 자꾸 여기를 내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단순히 암기죠? 경정은 원시적 일부, 변경은 후발적 일부. 요 단순히 외우면 되는 게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문제 내는 부분 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암기식보다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내다 보니까 자꾸 일로 흘러가 버려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등기인지 보기등기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렇게만 잡으세요. 소유권을 잡고 나오더라. 다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다. 다 보기등기만 이해하더라도 대부분 다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서 요건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요건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만 외우시면 딱 정리 끝나니까 따로 시간 내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신 다음에 186페이지에 등기사항 쪽 다시 또 보도록 하죠.